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갑작스럽게 아파트 승강기가 공사 중일 때 난감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외부 출입이 전면 차단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아파트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한 아파트에 입주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자가 승강기 교체를 하면서 A씨의 아무런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인 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체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이 같은 불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그 피해 정도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자에게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피진정인 측은 해당 권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존 활동지원수급자는 65세가 지나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활동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일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법 개정 등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는 65세가 넘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65세가 넘어 등록한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법률 개정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차별 없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경기도 양주시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4세대 디지털 아트 분야 재능을 연마해온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인들이 이번엔 다른 이용인들에게 자신이 쌓은 재능을 나눕니다. 4차 산업시대 특화 프로그램으로 감동4U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감동4U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용인분들이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여가문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고요. 이제 모바일 미술에서는 이제 이용인분들이 동아리 활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나눔 활동까지 진행하는 그런 획기적인 이제 홍보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재능 나눔은 3D 펜 아트와 모바일 미술입니다. 나눔을 하는 이용인들은 그동안 복지관에서 배우고 연습한 실력을 다른 이용인들에게 아는 만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만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혼자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동호회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열심히 그림을 이제 그려가고 전시회도 하고 이제 실력들을 쌓아 나가면 멋진 그 작가님들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준다는 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체험에 참여한 이용인들은 처음 접해보는 3D 펜 아트, 모바일 미술에 관심을 보이며 작품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까 만든 거 재밌었어요. 특히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미술은 동호회가 구성될 만큼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크린 터치도 해보는 그림은 처음 해봤습니다. 살짝 떨리기도 했지만은 잘 해냈습니다. 감동 포유. 체험 이용인들과 재능 기부자들이 전하는 나눔의 기쁨 실천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평생학습, 내 삶의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180개 평생학습 도시와 342개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국민이 참여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11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까지 4일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언제든 누구든 행복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라는 비전 아래 장애 공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베리어프리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원래 2년 만에 열려야 되는데 이번에 3년 만에 열리게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해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08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축제를 한번 개최한 바 있어요. 근데 다시 지금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순천에서 열리게 된 것은 순천의 자연과 생태 또 학습이라는 오래된 컨텐츠를 살려서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빛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대면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박람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관람하시는 시민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수칙을 준수하면서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가 코로나 시대 더 나은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이 도시 성장 동력이 되는 3E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모인 전국 180개 평생학습 도시들은 2021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순천 선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평생학습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새로운 도전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순천시가 민원상담 3114 온누리 콜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일 순천시 3114 온누리 콜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콜센터 상담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온누리 콜센터는 순천시 대표 전화번호 061-749-3114를 누르면 상담원에게 연결됩니다. 원스톱 상담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히 쌍방향 영상 상담을 통해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민원 처리 진행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공공비축 미국 매입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4일 올해 여수시 공공비축 미국 첫 매입이 열리는 율촌면 조화 농협창고를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수매 현장을 살펴보고 출하 농업인과 농협 관계자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권 시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과 가을 장마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중한 결실을 일궈낸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4일 율촌면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22개 수매 현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1,434톤을 매입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차제 출하 유도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벼를 출하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입니다. 소담 이재순 작가가 고향의 향수와 꽃향기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한국화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담 이재순 작가는 고향 풍경과 해바라기, 장미, 소국 등 꽃을 담은 채색화 작업을 합니다. 친근한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재순 작가의 섬세한 붓질과 따뜻한 색감으로 다시 화폭에 옮겨져 짙은 향수와 함께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들판에 활짝 만개한 꽃들에 대한 느낌과 감성을 담은 작품들은 자연의 생동감과 순수함을 담아내 보면 볼수록 깊은 매력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인 활짝 핀 해바라기 꽃은 지난 삶의 버거운 마음의 문을 열어줘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고향의 풍경을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또 특히 제가 해바라기 꽃을 좋아해서 해바라기를 좀 많이 주제로 삼고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저의 마음의 정원 속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저의 이렇게 해바라기든지 고향의 또 이 풍경들을 보시고 소박하지만 힐링과 행복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작품을 또 이렇게 걸어놓았습니다. 소담 이재순 작가는 개인전 9회 초대전, 단체전, 다수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으며 현재는 전남 미술작가회와 여수 여성작가회 등으로 미술 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고향 풍경 속 따뜻한 감성과 신비로운 꽃향기를 머금은 이번 작품들은 편안함과 성취감으로 일상의 피로를 잊게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의 가을밤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빛밤 불꽃축제 현장에 조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일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문화광장에서 예당호 출렁다리 관광객 500만 명 돌파를 기념하고 제5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축하하기 위한 빛밤 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축제는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2021 예산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고 현장에 오지 못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예산장터 삼국축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를 병행했습니다. 빛으로 물드는 예당호의 밤이라는 주제로 지역 예술팀과 현악 미니 콘서트팀, 한국음악협회 예산군지부가 코로나 극복 희망 콘서트로 축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예당호 음악 분수와 레이저쇼 및 뮤지컬 갈라쇼 맘마미아 공연이 펼쳐져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했으며 오후 7시부터는 예당호 수상 무대에서 펼쳐진 불꽃쇼가 펼쳐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주 쌍촌 영구 임대주택에 고령자 맞춤형 스마트 돌봄 시범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 쌍촌 영구 임대주택에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나아가 개인별 생활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고령자 주거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올해까지 2,260호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내 공공임대주택에는 건설비의 80%가 지원되고 문턱 제거와 안전 손잡이 등의 무장애 설계가 적용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돕습니다. 경기도가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3일 경기도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이동약자를 위해 주변 편의시설 위치를 제공하는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 앱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 앱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 화장실과 수유실, 승강기 등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편의시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길 안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음성인식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스마트 앱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돼 관리자와 이용자 간 양방향 소통 운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펼쳐집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개최되지 못해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54개 직종 900여 명 선수가 참가하며 전국 9개 경기장으로 분산하고 개폐회식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등 집합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전국 대회 정규 직종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상금이 지급되며 해당 직종 기능사 필기 및 실기 시험이 면제되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또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1위로 입상하면 내년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 예정인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 참가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아파트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 고령자나 임산부 등도 동일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조금 더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